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모드는요 몹 롤 모드인데요. 이 몹 롤 모드는 발음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RULR인가? RULR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RULR 이걸 루얼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 모드인데요, 몬스터 미끼 모드라고 합니다. 이 몬스터 미끼 모드는 과연 어떤 모드일지 지금부터 미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이템은 이 아이템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몹 루얼,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발음으로 지적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어 배워올게요. 네, 하여튼 이게 추가가 되는데요. 자, 이기킨 돌 3개와 그 다음에 건초 더미 2개, 돌 1개, 그 다음에 조각된 석재벽돌 1개랑 덩굴 2개가 있으면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아이템은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냐면요,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자, 돼지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뽑아볼게요. 돼지를 이렇게 진짜 완전 많이 뽑아볼게요. 아 근데 막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막 되게 멀리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잡으러 가기 귀찮죠. 이럴 때 필요한 모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설치하면은 아이들이 여기로 모이기 시작해요. 여기에 밥이 있죠. 이것 때문에 애들이 이 밥을 먹기 위해 이렇게 근처로 하나둘씩 몰려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몬스터 미끼 모드 이렇게 아이들을 모으는 건데요. 만약에 좀비? 좀비가 설마? 아이고. 좀비도 설마? 설마 좀비도? 네, 여러분들 좀비들은 배가 고프지 않은가 봅니다. 물속으로 가네요. 하여튼 예, 우리 이런 동물들 있죠? 동물들만 자동으로 여기로 모이는 모드인데요. 정말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말 같은 것도 아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닭. 그 다음, 저거 뭐라고 해야 되지? 거기에 사는 아이인데. 거기. 오셀롯. 이렇게 한번 다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좋아. 이렇게 아이들이 다 건초 더미 이쪽으로 모일 거예요. 다 밥을 먹기 위해서죠. 이렇게 여러분들 몬스터를 정말 쉽게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몬스터 키우는 타이쿤 게임 같은 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정말 유용한 모드인 것 같아요. 야생에서 할 때나 막 아이들을 막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모드를 추가해주면은 이제 정말 안전하고 간단하게 몬스터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모드였는데요. 바로 몬스터 미끼 모드였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유용하셨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